이게 변수가 K라서 K 말고는 다 상수 취급하면 돼요. 여기만 그 시그마 공식 쓰고 얘는 상수예요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부분만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자. 시그마의 K가 1에서부터 L까지 마이너스 M 더하기 1등 시그마 K 하게 되면 이 앞에 2가 원래 있었고 얘가 2분의 L에 L 더하기 1 되고 요 상수가 L개만큼 있어요 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 L개만큼 있어요 이랬는데 그럼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L제곱 여기 플러스 L 하나 있고 여기 L 하나 있으니까 2L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아 요건 합쳐서 적어야 되겠다 2 마이너스 M에 2 마이너스 M에 대해서 L이에요 라는 데그 다음 여기에다가 저식을 대입을 할 겁니다 시그마 L이 1부터 M까지 가요 요 자리에다가 L제곱 2 마이너스 M에 대해서 L이에요 얘는 6분의 형태가 되어서 6분의 m 더하기 1, 2m 더하기 1, 그 다음, 2-m 원래 있던 거고, 그 다음, 시그마 l 하게 되면 2분의 l에 m. 6분의랑 mm 더하기 1이랑 얘가 좀 공통으로 보이니까 요거 두 개로 묶어내 보면 얘를 6분의로 묶으면 앞에 3이 생길 테고 여기에다가 3 곱해주면 되겠죠. 얘 더하기 6 마이너스에 3m 이런 형태가 될것 같고 7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m 이거를 시그마 이 4가 아니라 숫자가 컸다면 전개해서 또 공식 썼을 텐데 이건 4개밖에 안 되니까 얘는 그냥 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에서부터 4까지 주어진 식은 6분의는 다 공통이고 6분의 1 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6 더하기 6분의 2 대입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3 곱하기 4에 4 4 곱하기 5에 3 6은 다 약분되죠 2 되고 5 되고 8